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잠시만요. 떨어졌어. 오빠 연예인이다. 되게 자주 보는 느낌이지 왜 소외를? 소외 저 일주일마다 보고 있어서. 이거 상 받은 사람. 저희는 숨 막히는 어색함은 네, 하지 말자요. 지난주 거 보고 왔거든요. 다들 막 숨 막히는 어색함이라고 저 적어놨어요. 이러던데. 토하고. 봤습니다. 저희 그러지 말자요. 네. 다 끝나고 사진 찍어요. 아, 네. 되게. 두 분이 체크 입고. 야, 오늘 약간 마치고요. 다 그죠? 네. 컬러풀하게. 몇 살 차이죠? 제가 몇 년생이에요? 저 99년생. 그러면 7살 차이. 아. 다행이다. 10살 차이 안 나가지고. 다행이에요. 다행이. 맞아. 카메라 차지 말라고. 아까 되게 예민하시다. 혼났어요? 네, 혼났어요. 제가 쳤었나봐요. 다리 꼬다. 아, 오늘은 소희도 네. 이거 쳤어요. 예. 그래갖고 큐시트 보고 하는데. 아, 네. 이렇게 오연. 아, 정말요? 네. 왜요? 오! 제가 요즘 제 주위에 B형밖에 없거든요. 아,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A형이에요. A형이에요? 네. O형이에요, 저는. 아, 오형 처음이에요. 제 동생이 O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동생, 남동생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번 네. 방송 보니까 막 키도 크고 네, 맞아요. 이제 막 그렇다고 하는 거 듣고 네. 아, 남동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키만 커요. 네, 저 O형이에요. 아. O형하고 A형은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예, 좋아요. 뭐요? 아, 오형. 아, 제가 요즘 혈액형을 좀 많이 믿어서.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 선호하는 혈액형 있어요? 아, 제가 최근까지 계속 B형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도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제 주위에 B형이 많은 건지. 저도 B형이에요. 아, 그래요? 아, 아니, 근데 진짜 B형이 많아요. 진짜 말할 거예요. 여기에 AB까지만 있으면 다 있는 거다. 네. 그러죠. 그렇죠. AB, A. 맞아요. 혈액형 얘기 되게 오랜만에 한다. 아니, 그분을, 아니, 디스한 게 아니고, 그. 이거 너무 의식하지 말라고 했어. 괜찮아요. 앞머리가 다 없어졌어. 그룹부 말고 있어야 돼. 아, 그쵸. 다 풀어져졌어. 그죠? 네, 진짜 엄청 불편해. 그거 있잖아요. 오! 그 올리브. 아,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안 샀거든요? 근데 살까봐요. 그게 훨씬 좋대. 근데 그거보다 그냥 이거 사는 게 낫대요. 미니 고데기? 네. 근데 고데기 잘 못하는 자, 맞아요. 안 예쁘죠. 너무 불편하네? 그런가요? 했어요. 그죠? 네. 자, 이걸 슬픈 노래를 바꾸자. 아, 그런가요? 어떤 걸요? 자, 이거. 이거만 다시 할게. 네, 다음에도. 아, 잔이를? 네. 자, 그럼. 끝곡으로. 자, 그럼 선언하겠습니다. 대성재 꿈꾸세. 아, 이건 아니고. 토론은 담거든요, 원래. 들켰으면 성공했으니까. 아, 다 분열이 이제 모든 거를. 자, 그럼 선언하겠습니다. 대성재. 되게 싫어하세요. 네, 다음에도 누가 바쁘다 싶으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럼. 슬리피 씨의 아이디 드리면서. 슬리피 씨의 아이디 드리며. 아이디 맞추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대충 좀 드릴게요. 진짜. 아이디 드리면서. 아이디를 드리면서요? 아이디 들으면서. 들으면서. 슬리피 씨 노래 아이디 드리면서. 슬리피 씨 노래 아이디 드리면서. 악몽 아니야. 강이 눌릴 거. 가볼까요? 자. 역사적으로 어쨌든 평일에 처음으로 나가는. 아, 그렇죠. 원래 일요일에 일요일에 나가는데 이게 주말만 됐다가. 그죠. 크러쉬. 자, 대충 느낌, 이건 편집 많이 못해가지고. 한번 들려줘. 아, 그래요? 제가? 좀 들려줘.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 다음에. 오픈해서.
날이 좋지 않아서. 어, 잠깐. 우리 선배예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춘텐, 공텐, 추텐. 어머, 이거 언제. 저는 중계를 마치고 7월 17일에 돌아가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7월 17일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배 태어나러 가겠습니다. 돌아오지 말라고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서 귀화해라, 빅토르 배 대라, 성제노무스키 대라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귀국을 해야죠. 그때 봬요. 세줄 읽으시고요. 좀 어려운데 이거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세 줄이 빠졌어 내려가시면 돼요. 아, 이것까지 읽고 이것까지 읽고 저거 읽으면 네, 돼요.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크러쉬의 노래죠. 뷰티풀 들려드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크러쉬의 노래죠.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크러쉬의 뷰리풀 들려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배텐 청취자들의 마음을 담은 보고 싶다 외침과 그 소리를 들은 배디의 안부 인사였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김고은 씨의 목소리를 빌려서 들려드렸고 그 뒤에 우리 배성재 DJ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어떠신가요? 반가우셨나요? 우리 배디가 출국한 게 벌써 6월 10일 때였으니까 안 본 지가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많이 보고 싶으신가요? 콩디, 춘디, 그리고 주님인 저까지 배텐을 지키고 있어서 안 보고 싶으시죠? 어차피 다음 주도 없어요. 다음 주까지 주시은의 텐으로 제가 DJ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배성재 씨는 잊으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벌써 주텐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만 특별히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겨온 코너죠. 김소혜 씨가 DJ로 함께하는 팽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와 팽디가 얼마나 찰떡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고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 TV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팬. 아,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거. 네. 듣고 오겠습니다. 아, 화면은 뭐, 참고해 주시면 저 날라가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멘트 듣고 올게요. 멘트 소개해 주세요. 상품 소개 듣고 올게요. 네. 네. 상품 소개 듣고 올게요. 이 광고 멘트 읽을 때가 제일 긴장돼. 아, 약간 안에서 틀리면 안 될 것 같아. FP 극적인 커플 진짜 어렵죠. 네, 저 엄청 틀려요. 자, 할게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 코리아, 스마트 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눈건강엔 안국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아니, 소혜가 어떤 표정 짓고 계셨어요? 저 이거 읽느라고. 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 광고 멘트인데. 자, 이번 코너는 소혜가 알아서 하니까. 네, 소혜 씨가 믿고 갈게요. 저도 믿고 저 갈게요. 어제부터 게스트에게 묻어가는 방송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여워. 저 되게 열심히 봤어요. 아, 정말요?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봤어요. 자, 할게요. 항상 처음은 설레고 조금 긴장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기대와 살짝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처음의 단계. 오늘 또 하나의 처음이 시작됩니다.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링.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수아입니다. 스페셜 코너지기 주시은 DJ 일명 주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네. 신기하네요. 아 이거 굉장히 긴장되네요. 오늘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왜? 그 아까 광고 하시는 거 보고 아 나도 틀리는데. 아니요. 저 광고 멘트 똑같은 것만 지금 몇 번 연속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잘해야죠. 그거라도 잘 읽어야죠. 아니요. 제가 오늘 첫 만남이어가지고 되게 네. 기대하면서 왔어요. 아.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했거든요. 아. 저 우리 소혜 씨랑 라디오 한다고.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네. 왜냐면 제가 프로듀스 101 시즌1 때 네. 진짜 애청자였거든요. 아, 그렇다. 이 펭귄 댄스. 네. 진짜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 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귀여운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또 너무 설레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공통점이 네. 꽤 많더라고요. 오! 저희가 일단 네. 2016년에 네.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아~ 2016년에 데뷔하셨죠. 네. 아이오아이로. 저는 2016년에 입사했거든요. 아~ 11월에 입사했습니다. 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지금 어떤 막내? 막내? 막내 아직도 막내. 아 정말요? 팽디도 베텐의 막내잖아. 네, 맞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국의 막내입니다. 와. 우리 이렇게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아, 와! 아, 우리도 하이파이브 하실 거나요? 하이파이브 하는 거 지난주 네. 방송 보면서 되게 네. 부러웠거든요. 아.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아, 아닙니다. 그럼 일단 팽텐을 시작하기 앞서서 네. 베라버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명 침배파 거르기. 자, 팽디 그리고 저 주시은 그리고 베텐 작가 3명이 동시에 물어볼 거 있다면서 베디에게 문자를 보낼 건데요. 베디는 셋 중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답장할지. 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요? 자, 베디가 아끼는 팽디냐, DJ를 맡긴 후배 주님이냐, 베텐의 소통 창구 작가냐, 셋 중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답장을 할지. 자, 일단 저희가 먼저 써놓고 동시에 보내기를 눌러야 되잖아요. 네.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아, 근데 써요? 답장 안 올 것 같아. 뭐라고 써요? 답장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베텐 지금. 베텐 작가 굳이 보낼 필요 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아, 자니? 아, 자니? 선배한테 자니?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내야 선배님이 답장을 빨리 하실까? 아,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네, 다? 네. 베라버니. 약간씩 다르게 해야 돼. 왜냐면 눈치가 빨라가지고 우리 선배가. 네. 여러분이 저한테 먼저 답장 좀. 너무 직접적이야. 자, 일단 해볼까요? 저도 저렇게 비슷하게 보내볼게요. 네. 나 뭐지? 보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똑같이 보내야 되죠. 보내기 눌렀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하나, 둘, 셋 하고 보내요? 지금.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보내? 자, 하나, 둘, 셋! 보냈어. 저도 보냈어요.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그러나. 네, 답장이 오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라고 왔는지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바로 코너를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럼 첫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죠? 네, 본격 팽디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따끔하고 이로운 일침을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팽디의 일침! 일침. 팽디의 일침을 듣고 의욕, 이거, 뺨! 이렇게 해야 되나? 뺨! 하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소혜가 한번 뺨! 한번 보여줘요. 뺨! 잘한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해달라는 의뢰도 받으니까요.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읽어주시면 읽어주시고 토크를 하고. 아 이거 김연진님 거요? 네 알겠습니다. 어 답장이 왔어요. 어 진짜? 소연한테 바로 왔어. 어 저도 왔는데? 뭐야 나만 안 왔어. 뭐 왔어요? 뭔데? 라고 왔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나는 자기 사진만 보냈어. 선배님 사진만, 아, 뭔데 라고 왔어, 나도. 근데 사진을 엄청 보냈는데? 어, 저는 지금 뭔가 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문자로 보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역시 작가님만 지금 답장 안 오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아, 너무 웃기다. 어떡해. 아, 선배님 이 사진 왜 보내신 거지? 뭐예요? 먹는 사진? 먹는 사진이랑. 이렇게. 아. 요리 사진을 그렇게 보내세요. 러시아 가셔가지고 지금 박펠레님과 함께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네. 업무 소통하는 작가님만 걸리셨다. 지금 작가님 표정이 되게 아 저한테도 사진이 왔네요. 그래요? 네. 내 거는 읽지도 않으셨다고 지금 작가님이. 지금 네 똑같이 답장이 거의 왔나 봐요. 그죠? 시간이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아 무슨 사진? 먹는 사진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 뭐 이런 거네. 아 똑같이 보내셨어요. 거의 똑같이 보내셨어요. 네. 아 오늘 조지아 식당 가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가신 왔어요. 거 보내신 건가? 지금 왔어요. 어 작가님 지금 오셨다고 합니다. 뭔데? 뭔데? 아 근데 저도 뭔데라고 왔어요. 그죠? 아 뭔데라고 네. 왔죠. 사진 없어. 걸렸어요. 왠지 들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선배 눈치가 참 빨라요. 그러면 코너 이어서 제가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님이 최근 인터넷 쇼핑 중 왕의 대규모 사냥이라는 게임 광고를 봤어요. 귀엽고 예쁜 배우가 홍보하더라고요. 호기심으로 게임을 시작했다가 그만 푹 빠져서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해서 피곤합니다. 게임 적당히 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이 게임은 제가 잘 아는 게임이죠. 그 제가 아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모델이 누구? 어, 저요. 어, 근데 그러면 일침 날리기가 좀 그렇다, 그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렇긴 하네요. 네. 하지 말라고 하기가. 그러네. 그래도, 네. 팽디 일침. 네. 여기서부터. 아. 그래도, 팽디의 일침! 연진아. 그 게임은 잠 안 자고 계속 해도 돼. 눈 계속 떠. 잠시만요. 이야기 찾아보세요. 다시 할게요. 지금부터 하면 돼. 아, 그럼 돼요? 아. 와! 저도 자본주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 행디님 자본주의 앞에서 잘 사실하고 제가 오늘 띵동댕동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광고주한테는 좀 잘 네, 아, 이 게임은 괜찮아요. 올해도. 맞아요. 괜찮아요. 아, 이게 그 광고 속 그 사진이에요? 네, 제 얼굴이네요. 아, 이 사진을 보면 게임 안 할 수가 없겠다. 저거 아유. 오늘부터 해야겠는데요? 네, 어, 아주 좋아요. 그냥 네. 자본주의 앞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강주현 님이 25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자꾸 저만 보면 우리 돼지 하시는데요. 제가 요즘 살이 쪄서 그 말이 가슴에 빗으로 꽂힙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그만 돼지라고 말하라고 꽃사슴이라고 해달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어허. 아 근데 이거 당연히 완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보통 딸에게 하는 그 돼지는 진짜 돼지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귀여운 우리 딸, 우리 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하. 맞아. 할머니들이 우리 똥강아지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돼지는 뚱뚱하잖아요. 자, 지금 바로 팽디의 일침 가져야 되겠죠? 네. 자, 그럼 팽디의 일침! 아버지,
돼지 아빠보단 꽃사슴 아빠가 낫지 않나? 제가 오늘 소희 씨 아주 후한 듯합니다. 어제 땡밖에 안 쳤는데. 그럼 우리 소혜 아빠는 소혜 씨를 뭐라고 불러요? 아, 대표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아, 아버지. 네, 아버지가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소혜야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고. 왜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장난으로. 네. 청년 재벌. 역시 자본주의인가. 역시 자본주의인가요? 네. 그럼 다음 문자도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네. 이민주님이 21 펭귄입니다. 친구랑 며칠 전에 상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친구 찍사인 줄 알았어요. 한 장소에서 20컷은 찍어야 만족하고,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시간보다 사진 찍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친구 이름은 이정수인데 작작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와우. 이거 되게 근데 네. 찍어주는 사람은 되게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사진을 찍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걸 맞아요.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 친구분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맞아요. 찍어주는 거 좋아해요, 소희 씨는? 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찍히는 거 좋아해요?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많이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사진이 요즘 꽤 많이 늘었어요. 사진을 찍는 능력이 많이 좋아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찍히는 모델로서? 능력이요. 모델로서.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사진 각도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셀카로 하고 멀리하고 찍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셀카인 척 하면서 남이 이렇게 들어주고 찍으면 진짜 잘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아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 각도가 제가 잘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그치. 소혜 씨는 사실 일단 뭐 나 정도는 돼야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사진이 잘 나온다. 아이. 말을. 사진은 모두 더 예쁘게 나옵니다. 네. 각이에요. 핫도그 짤? 핫도그 짤이 뭐예요? 아! 저 못 봤어요. 핫도그 짤이 뭐예요? 핫도그 짤이라고 네. 안 보셔도 되는 거 있어요. 아, 검색하면 나오나요? 소해 핫도그 이렇게 치면 나와요? 잠시만요. 아~ 너무 궁금하니까 소해 핫도그. 소해 핫도그. 아, 진짜로! 이제 크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너무 귀엽네! 아이고, 핫도그가 얼굴만 해가지고, 네. 어머. 지금 저한테 살쪄가지고. 충격받으셨죠? 지금 충격받으셨어. 아니에요. 아유, 진짜 하정우 씨 능가하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핫도그 저렇게 먹어야겠네.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정수 씨에게. 아. 자, 네. 이정수 씨에게 일침 날려주셔야죠. 네. 팽디의 일침! 정수야, 그럴 거면 생카우봉이랑 달려. 응? 응? 셀카봉이랑 다녀, 이거. 아, 다녀. 달려라. 달려라고 쓰네. 일침은 정확하게 달렸어야 했어요. 네, 맞아요. 셀카봉이랑 다니라고. 네, 셀카봉이랑 다녀. 그러죠. 셀카봉이랑 다녀. 그래. 핫도그. 핫도그 때문이에요! 핫도그 사진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귀여워요. 아, 웃기다. 자, 그럼 봉재훈님으로 넘어갈게요. 봉재훈님이 제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 자꾸 좌우를 못 보네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머나. 운전을 어떻게 해야 좋죠? 따끔한 일침 한번 날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어허. 운전하세요? 아니요, 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이 아직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제가 네. 운전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입사해서 운전면허 따서. 저도 아직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회사 집밖에 못 타는데 이 좌우를 못 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게요. 다시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 제가 근데 버스 타고 다닐 정도로 운전을 못 하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회사 출퇴근은 진짜 잘하는데 네.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해야 좋죠? 이 위험한 분이네요. 네, 위험한 분이에요. 네.
자, 팽디의 일침. 재훈아, 야 이 좌우분간 못하는 사람아. 좋아. 와. 독하고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역시, 아, 행안부 홍보 모델이시구나. 아, 역시. 어쩐지 되게 단호하다 싶었어요. 딱이다, 딱. 네, 이게 위험합니다. 맞아요, 위험합니다. 좌우 분간은 해야죠, 운전할 때. 근데 연수를 다시 받는 것도 괜찮거든요. 저도 연수 10시간 받았었는데. 그래서 좌우 대통합을. 네. 가자. 가자. 가자, 좌우 대통합. 네, 그럼 자, 다음. 8504님이 내일 아티스트를 꿈꾸는 23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내일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지만 계속 실기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뚝뚝 떨어져요. 자신감 잃지 말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아, 계속 떨어지면 진짜 슬프겠다. 그러니까요. 몇 번 떨어지신 거지? 한 세 번? 한 세 번. 네. 자, 자신감 잃지 말라고 우리 일침 날려줘요. 네. 팽디의 일침. 8504야, 자신감이 반이다. 내 손톱 빌려줄게. 오! 방송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 자, 우리 오늘 팽디 손톱 마음껏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일샵 열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네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언제나 열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안 했습니다. 깨끗한 손톱이에요. 딱 네일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아직 신입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았거든요. 아~ 방송에서 거짓말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 자, 바로 공사님. 아이쿠. 팽디 손톱 연습하시면 다음에 실기시험 바로 붙으실 수 있어요. 팽디의 네. 기운으로 갈 거니까. 자,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가겠습니다. 노래는 스컬하의 부산 바캉스. 너무 여자 대성재를. 아니, 저 여자 배성재 아니에요. 아, 웃기다. 아, 웃기다. 배시은이래, 이제 나. 배시은이래, 이제. 주님보다 배시은이래. 주님이 더 좋은데. 고백을 하시네. 이상한 것만 몇 대. 너무 웃기다. 자. 들어간 남자로 미쳐. 들어갈게요. 네. 주신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특별히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자리를 옮겨 함께하는 김소엘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코너! 저 김소혜, 그리고 주시은 아나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주위에 톡톡 튀는 캐릭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다양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팽텐 코너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해드립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이한별 씨의 사연인데요. 자신을 제보해주셨습니다. 소의향을 좋아하는 여자 펭귄입니다. 제겐 한 살 차이 여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저랑 잘 맞을 땐 환상의 콤비지만 아닐 땐 환장하게 안 맞습니다. 언니, 혹시 내 옷 못 봤어? 하얀색 레이스 달린 블라우스. 봤어, 못 봤어? 아, 그거? 그거 내가 어제 입었는데? 뭐? 아, 그거 내가 사놓고 오늘 입으려고 놔둔 건데. 그걸 홀랑 입으면 어떡해, 새 옷을. 쌀이, 새 옷이라고 진작 말하지. 아,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 어딨어? 빨리 저 입고 가게. 그거? 어제 밥 먹다가 라면 국물 흘려서 빨았는데? 쌀이. 뭐 빨았다고? 아, 야, 장난 아니야? 내가 입기 전에 물어보라고 몇 번을 말해! 야, 뭐? 뭐? 야, 너 지금 언니한테 야라고 그랬냐? 그래, 야! 라고 했다, 왜! 한 번만 더 해봐라. 야! 왜! 야! 왜! 이렇게 사소하고 또 사소한 일로 싸우는 게 저희 일상인데요. 저희 자매는요, 화해하는 것도 되게 빠릅니다. 오, 진짜 언니 때문에 짜증이 나서 진짜. 오, 스트레스. 아, 몰라. 매운 떡볶이 먹을 거야.
뭐? 매, 매번 떡볶이? 지금 시킨다고? 그래, 왜? 지금 시킬 거다, 왜? 그럼 내 것까지 2인분. 참나. 그럼 치즈 추가할 거지? 당연하지. 떡볶이는 내가 쏜다. 오픈링 값이야. 야, 돈 많은가 봐. 언니야, 그럼 나 순대랑 튀김도 추가해도 돼? 당연하지. 내가 쏠 테니까 다 시켜, 다 시켜. 언니, 아까는 미안해. 나도 미안. 네, 금방 싸우고 금방 화해하는 우리. 팽디도 윤수군이 있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그러는지 우리 자매가 유독 특별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 연기 너무 잘. 아, 저희 현실 저희 현실 연기에 듣다가 모르게 눈치 보셨다고. 괜찮네요. 저도 언니가 있어가지고 약간 아, 네 약간 하면서 좀 이렇게. 연기력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저 오늘 연기? 어, 완전, 저 완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잘 맞아서. 근데 떡볶이로 이렇게 대통합하는 게 가능한 네. 일인가요? 저는 제 동생하고 싸우는 일이 거의 없는데 네. 떡볶이를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아니면 항상 전화로 윤수가 누나 떡볶이 오늘 먹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떡볶이가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안 네. 제일 기피해야 하는 음식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그치, 또 떡볶이 먹으면 맛있지. 네, 전 그렇죠. 근데 또 자매가 아니어서 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옷 가지고 좀 자주 싸우긴 해요. 언니가 꼭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제 옷을 입어요. 근데 제가 언니랑 나이 차이가 한 4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어렸을 때는 이게 옷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저는 언니 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난 언니 옷 못 입는데 언니는 자꾸 내 옷을 입고 가가지고 네.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자 형제들은 주로 뭘로 싸우시나요? 남자 형제들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남자 형제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게임 때문 아닐까요? 거의 게임 컴퓨터? 전 제 동생하고 어렸을 때 컴퓨터로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맞아 맞아. 야 나와.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나와. 야 나와. 그죠? 근데 네. 무조건 컴퓨터래요. 아 대화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죠? 배성재 선배랑 우리 배성우 배우님 보면은 그냥 둘이 싫어 말을 잘 안. 서로 언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눈 마주치면 그냥 싸우고 숨소리 들리면 선 좀 보고. 숨도 쉬지 말아야 돼? 숨소리 들리면 사 좀 보고요? 숨도 쓰지 말아야 되네. 아, 남자 형제는 되게 살벌하게 싸우네. 아우. 그러면은 우리 팽디는 윤수군이랑 잘 네. 싸워요? 저희는 진짜로 특이하게 안 싸워요. 오, 좋다. 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안 싸우고, 오히려 그냥 다이어트 할 때 동생이 뭘 시키면 일부러 방에 들고 가서 먹어요, 자기가. 좀, 네, 그러니까 착한 거죠. 아, 그러니까 먹기는 해야겠고, 네. 방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몰래 먹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럼 혹시, 우리 소희 씨는 혹시 언니가 있었으면 하는 순간 있어요? 아, 저는 옷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상담 같은 것도 언니한테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근데 저는 제 동생 만족합니다. 잘 부려먹을 수 있고. 그냥 동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 그쵸. 부려먹으려고 네. 있는 거니까요. 불 끄려고 있는 거죠. 아, 진짜 불 끄라고 네. 시킨 적 있어요? 네, 윤수야! 불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역시 다 뭐 누나나 오빠나 형이나 다 비슷하구나. 그러면은 저는 남동생이나 뭐 오빠가 없으니까 네. 혹시 남동생이 있어서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이요? 엄청 근데 잘 챙겨줘요. 제 동생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먹고 싶다고 하면은 뭐 늦은 밤에 뭐 먹고 싶다 하면은 위험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사와줄 때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되게 그래 윤프레도만 그런 것 같은데 윤프레도요? 네, 윤프레도만 그런 것 같은데 배트맨 비서 아니 왜냐면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 뭐 오빠나 남동생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오빠 있었으면 진짜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네 오빠가 있었으면 네. 왜요? 뭐 라면 끓여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그렇지. 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방금 김소혜 대표 동생에게 갑질. 아니에요. 속보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네, 갑질. 김소혜 대표 윤프레도에게 갑질. 네. 아니,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죠. 네, 자본주의로 물든 가족. 네, 그러면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려줘요, 여기다. 에이핑크의 1도 없어. 오늘 소희가 레시피를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데 오늘 브라우니 먹는데요. 내 많이 들어요. 소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데 소희는 이제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 어쨌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디오 소리로만 들을 때 이게 좀 그려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끼리만 다 보이는데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아 그럼 제가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귀로만 듣는 사람들도 이제 좀 그려질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해서 설명해주면 돼요? 팽디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색깔이라든지 모양 이런 거를 아 네 알겠습니다. 묘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봤어? 레시피? 아 네. 보면은 일단은 설명할 때는 차가 나서 돌리고 전체 형식도 돌리면 됩니다. 지금 잠깐 돌리고 올까요? 네. 주시면 내가 네. 돌리고 올게요.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랑 이거 여기 있긴 한데 설명할 때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네. 나서 돌리고 나갈게요. 아 제가 아까 밥 먹을 때부터 기대하고 있어. 디저트. 요즘 만드는 건 다 맛있는 거. 나 성재형 아닌데.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자,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럴게요. 팽디와 함께하는 팽텐. 이번엔 쿡방과 먹방에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덜어라!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음식인가요, 팽디? 바로 바닐라 브라우니입니다. 제가 아까 저녁을 먹을 때부터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달달함을 충전시켜줄 바로 그 디저트인데요. 카페에서 팔 법한 비주얼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하. 그럼 재료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브라우니 케이크 과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 초코땡 이런 느낌 나는 그 동그란 파이 초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거, 초코땡. 네, 초코땡과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지금 엄청 차가운데요. 네. 여기 지금 연기 소리를 들려드리죠. 연기 소리요? 아니요. 연기가 나나요? 그만큼 차갑다는 얘기입니다. 네, 연기. 네, 네. 아, 이거 진짜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겠네요. 오, 진짜 꽁꽁 얼어있어요, 네. 지금. 그죠? 오! 링, 링. 준비. 연기. 뭔가 감성 모습. 연기? 아이스크림에서 연기가. 네. 아, 그리고 이거는 그 데코용 초콜릿? 데코용. 어 맞아요. 재료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 알록달록한 거 뭔지 아시죠? 알록달록한 거 그 케이크 위에 올라가 있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이만한 막대 과자에 초코 찍은 다음에 맞아, 맞아. 찍잖아요. 그 오돌도돌도돌 되는 거. 네, 그거 딱 그거예요. 맞아요.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주 재료가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이 브라우니 케이크 두 개를 나란히 접시에 담았는데요. 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오겠습니다. 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일단 와야 되죠? 몇 초를 돌려야 되나요? 아, 30초 돌리면 됩니다. 네, 30초면 충분합니다. 네. 30초 동안 저거 두 개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뜯는 거 소리도 네. 10초면 충분합니다. 네. 와, 붙이신 게 아니구나. 포장지가. 네, 잠깐.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이전에 할게요.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주 재료가 간단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마시멜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몽쉐르로. 아, 네. 일단은 까지 살렸으니까. 예. 이걸 뜯겠습니다. 네. 네. 부터 해서 아까 뭐 자, 할게요.
일단은 이 브라우니를 뜯겠습니다. 야, 소리부터 너무 기대되죠? 아우 냄새. 이게 네. 그 초코땡과 다르게 안에 그게 없어요. 마시멜로. 네. 맞아요. 그거 없는 브랜드입니다. 네. 근데 되게 작다. 맛있겠다. 네, 네, 두 개를 나란히 접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네, 이제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돌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돌리고 올 테니까 이렇게 잘랐나 모실이? 놓는 건 아 여기다가 아, 돌리고 돌려야 되니까 그죠? 이따 여기다 놓으면 되죠. 데코는 여기다 하고 자 숟가락도 치솟게. 네 감사합니다. 가려고. 물티슈랑 이런 거 공수예요. 먹기 전에 닦아야죠, 그죠? 네. 근데 물티슈 안 닦고 만졌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 그럼 되는 동안 이거 하면 돼요. 어떤지 진짜. 질문 같은 거는 먹고 이러면서 먹으면서. 아, 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봐서 그냥 적당히 그 타이밍에 맞는 질문을 해줘. 데코형 초콜릿. 저거 어디서 구하셨지? 그니까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 거기 가야 살 수 있는. 힘든 우리. 그니까 원래 몸실 되게 컸었는데 그죠? 아 진짜요? 어 저거 저렇게 작지 않았어. 아 저는 나 지금 깜짝 놀랐어. 그치 좀 작. 네 진짜 아 요만해졌는데? 어 무슨 약간 뭐 빅파이. 응 맞아요 빅파이가 더 클 것 같아. 약간 다른 계열 아니야 혹시?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무슨 날이야? 아니 많이 작아졌어. 그 요즘 초코 그 초코도 그 많이 작아진 건가? 빅파이가 돼버렸네. 네 너무 작아졌어. 저는 초코땡 파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이게 30초 돌렸는데 왜 아까 댓글이 실시간 했어? 야 초코땡이 누가 야 15초에 왜 30초를 돌려? 어떡해 녹아내렸어. 다시. 어 근데 아이 괜찮네. 다시 돌려야 되는 거야? 맛있어 보이는데.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아. 냄새 장난 아니다. 해볼까요? 어또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자자자자. 아 이게 데코라고 하면 되지. 네. 근데 맛있는. 맛있는 냄새 난다. 어 잠시만요 이거 될지 모르겠. 아이고. 어 그럴싸해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 아 15초였구나. 뜨거워야 아이스크림 녹으니까. 아주 좋아요. 자 녹음 들어갈까? 네. 네. 자 받아왔습니다. 자 녹음 걸 돌렸습니다. 아 그냥 있어요. 돌렸는데 여러분 15초도 적당한데 그만 할게요. 네. 미디움으로 15초 추천한다. 웰던 웰던 안 돼. 자 그렇게. 네 지금 30초 전자레인지에서 돌리고 왔죠. 네. 따끈따끈하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5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30초를 하니까 네.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초코의 사망을 애도합니다. 네. 네, 15초 정도 하셔도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레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다음에는 이 숟가락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습니다. 네. 숟가락을 다른 거 쓰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이거 초코 옮긴 그 숟가락으로 해야 또 달달함이 더 배가 되니까. 오, 이 위에 소리가 들으셨으려나? 아이스크림 퍼는 소리를. 네. 이거 딱 한 입인데, 아. 아. 냄새가, 향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올리고요. 네. 잘 어울린다, 되게. 이게 파이가 지금 뜨끈뜨끈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되게 잘 녹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침이 넘어가서 침 소리가 여기 들릴까봐 걱정되네요. 제가 시선이 지금 여기서 떨어지질 않는데. 자,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을 다 퍼고 네. 마지막으로 네. 이 데코를 하면 되는데요. 네. 이건 그냥 입에 털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데코네요. 너무 기대돼요.
자. 많이 할. 네,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네. 원래 아끼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완성됐나요? 네. 자, 드디어. 와, 이게 녹네요, 아이스크림이 막. 네, 지금 팽디표 초코 브라우니가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혈관이 좀 막히는 기분이긴 한데 먹기 전에 일단 비주얼부터 한번 보죠. 오. 비주얼이 비주얼이 되게 좋아요. 네. 카페에서 이렇게 판다면 되게 독창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위에 이 데코 때문에 네. 이 데코가 올라가는 빵들은 모두 기대가 돼요. 저는 항상.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빵에도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아닌가? 아닌가? 네.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맛을 봐야겠죠. 네. 아, 이름이 황천 브라우니. 황천 브라우니. 자, 우리 팽디부터 시식하겠습니다. 네. 제가 뭔가 황천 브라우니를 먼저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자, 맛이 있겠죠, 당연히. 오. 와, 진짜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소리가 와 데코 엄청 달아요. 황천 브라우니 맞아요? 네, 진짜 까요. 달아요? 네, 달아요. 제가 그러면 먹어볼게요, 저도. 얼마나 달지나요? 초코 과자 많이 있는 거 먹어야지. 오. 야. 야, 진짜 달아요. 그쵸?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놀라서 반말했는데. 야. 죄송해요. 반말한 게 아니고 감탄사였어요. 오. 와, 이게. 와. 저는 이 초코 브라우니가 이렇게 단지 몰랐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몇십 배는 달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초코가 달아요. 근데 진짜 단해요. 이게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녹여서 먹으니까 훨씬 단해요. 근데 먹으면 어쨌든 스트레스는 완전히 풀리겠는데 스트레스 네. 황천길 가겠는데요. 진짜로요.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덜 달아요. 맞아요. 네. 아이스크림이 덜 달아요. 맞아요. 네. 한 입 더. 아 그럴까요? 네. 한 입 더 먹어봐요. 자,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아 이거 약간 아까 냄비처럼 생겼었는데 지금 그게, 다 무너져 무너져가지고 약간 벌칙 느낌이긴 한데 우리가 다 먹어야 되죠 이거? 네 아니요 아니에요? 네 에이. 다 먹어야 돼요? 아 남겨도 돼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다 먹어야지. 아니 왜 그러세요? 자 잠깐만. 아이스크림만 푸는데? 잠깐만! 아니야! 행디님! 자, 아이스크림만 푸시면 안 되고요. 야, 이거 또 반했어요. 그쵸, 반했어요. 아니, 이거 반했어요! 아니, 밑장백이 있나요? 저 아이스크림 엄청 크고. 요 밑에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없는데. 아니에요. 이찍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벌칙이에요, 이거? 웃음이 절로 나는 맛입니다. 어때요? 다시 먹으니까? 와, 진짜 달아요. 와,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이렇게 다른 요리 프로그램처럼 맛에 대해서 뭔가 뭐 입에서 살살 녹아요라든가 혀끝에서 녹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입에 넣는 순간 혀가 마비되는 단맛이에요. 아, 이게 근데 그 씹는 맛이 거의 3단계로 분류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이 브라우니랑 아이스크림이랑 약간 브라우니는 씹히는 게 스물스물 씹히고 맞아요, 아이스크림은 맞아요. 그냥 입안에서 완전 스르르 녹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위에 별사탕 같은 게 오독오독 씹혀요. 맞아요. 그런 걸 느끼고 싶으시다면 드셔보시죠. 황천 브라우니입니다. 네,
다 따르는 다른 아니에요. 진짜 혈관에서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입니다. 네. 어, 왜 안 드세요? 자, 은근슬쩍 넘어가려 그랬는데 제가 먹어볼게요. 네. 어, 많이 푸시네요. 네, 저는 많이 푸죠. 와, 와 정말 초심을 잃지 않으신. 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어, 근데, 두 번 먹으니까 괜찮은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워낙 마카롱 이런 거를 잘 안 먹어서 약간 아, 저한테 더 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두 번 먹으니까 딱 적당한 단맛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먹어요. 신입 또 산재처리 되나요? 라고 채팅창에 신입도 산재처리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산재처리 됩니다. 다행이죠? 네,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팽디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게 아닌가. 그쵸? 그쵸? 많이 달죠. 그렇다면 이제 맛시로 가볼까요? 맛시, 네. 네. 제요? 제목. 제목? 냄비. 냄비의 뚜껑 색깔은 밝았다. 마치 세상을 덮고 있는 하늘처럼. 냄비의 뚜껑을 열었더니 어둡다. 마치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야, 제가 이런 맛씨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럼 제가 이걸 평가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문과 감성 제대로 저격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단맛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건가요? 네. 근데 무슨 어떤 느낌으로 이 맛씨를 아.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딱 처음 봤을 때 네. 모양이 약간 냄비 같은 거예요. 오. 그 위에 아이스크림이 약간 냄비 뚜껑이고 네. 이 밑에가 어둡잖아요. 어두운 색깔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냄비 뚜껑만 봤을 땐 하늘처럼 맑았는데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둡다. 아, 그 맛은? 그 맛은 브라우니 맛이 어두워. 지금 채팅창에 브라우니 즉 세상은 지옥이다? 라고. 아니요. 아, 네. 브라우니 세상에. 네. 브라우니 맛이 아, 많이 어두워. 아니요. 브라우니 맛이 어두웠던 건 아니에요. 이 맛 때문이 아니고 그냥 색깔 보고 네, 얘기한 거예요. 어. 초현실주의입니다. 네, 그렇다. 저는 맛에 대해서 시를 담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그 디저트에 대한 생김새를 또 시로 네. 표현하시다니 역시 또 이렇게 한번 믿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포장해 주셔서. 아이고, 제가 못 읽은 걸로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주시은 한번 갈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못 읽은 걸로 막 말도 안 나와요. 못 읽은 걸로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맛있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데요. 다음 주에도 편털은 이어지니까요. 팽디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나 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 되나요? 너 스톡볼 좀 더 네. 해야 될 것 같아. ASMR 안 하시는 거죠? 어, 맛있는데? 아, 괜찮지 않아요? 그래, 그러세요?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요, 근데. 할 거면 19회 더 끝내야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게 더 달라, 아이스크림. 여기에 초코 아이스크림을 올리면 반응이 좀 좋나? 진짜 끝나겠다. 네. 야, 보고 미각을 잃었대. 펭귄카페 얘기는 안 했어. 맞아요. 펭귄카페 말고. 아, 이거 그냥 먹으니까 좀 그렇고. 별로예요? 네. 여기 보시네요. 맛이 안 느껴지네요. 네. 그죠? 네. 이건 같이 먹어야 맛있나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요. 단계 엄청 끌리네.
나는 편의점 제품이나 아니 왜 이렇게 ASMR 그냥 클로징 할게요. 이건 안 하고 ASMR 안 하고 그냥 클로징 할게요. 번복 받습니다. 여기는 시간 여유 있으니까 편안하게 서로 그래서 네. 얘기하고 아 네 지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클로징 하는 거예요. 그럼 인사는 어 다음 주 또 또 사람? 네, 그러니까 다음 이 끝 인사는 소희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늘 끝 인사는 소희가 하는 거라고. 네. 이거 마무리. 다음 주에는 네. 안 다는 걸로 뭐 바꿔서 얘기하는 걸로. 와. 네, 제가 계속 단게 끌려가지고 먹었는데 네. 네. 우리 팽디는 한 입도 안 먹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잘 드세요? 그러니까 엄청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아 그쵸. 사람 맛은 다 다른 거니까요. 그쵸. 사람 입맛도 취향은 또 다 다르니까요. 네, 저는 되게 단게 오늘따라 유독 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펭귄 카페가 있다고.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펭귄 카페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이런 빵들을 팔고 커피도 팔고 합니다. 그럼 거기 인기 디저트 메뉴가 뭐예요? 한번 가서 꼭 먹어야 된다. 허니브레드나 와플? 와플? 네, 와플. 와플 맛있겠다. 네, 거기 아이스크림도 있고 네. 올려주시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펭귄은 단 거를 평소에 잘 안 먹는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디저트는 잘 안 먹어요. 디저트보다 오히려 그냥 젤리를 먹거나 젤리? 매운 거 진짜 좋아해서 저는 무조건 곱창 막 이런 쪽이에요. 그렇구나. 네. 곱창 안 먹을 것 같았는데. 천엽, 염통. 천엽, 염통도 네. 먹어요? 네. 간. 간도 먹어요? 네, 싸먹어요. 와 되게 상상지 못하. 그래서 이런 달달한 브라우니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제 혀가 아직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천엽하고 염통으로 준비해주세요. 저는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은 단이었으니까 네. 밤에는 짠으로. 아 와. 단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짠으로. 네. 너무 짠이면 어떡하지? 아, 그건 제가 잘 간을 쳐서. 그렇지요. 네. 행디가 요리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죠. 다음에 짠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김소혜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고요. 오늘 저랑 처음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진짜로 그 엄청 편해요. 지금 마음이 평화로워요. 진짜예요? 네.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모든 분들이 아실걸요? 그래요? 우리 네. 모든 분들이 보시기에도 오늘 편안해 보였나? 네. 그래요? 다행이다. 저도 엄청 기대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제가 나름 네. 네,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느껴주셔서. 그럼 오늘 끝인사는 우리 팽디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남인춘 아나운서님과 함께 해가지고 네. 이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희 문자도 했어요. 네, 여러분. 네. 평화로운 네. 평화로운 베텐입니다. 자 그럼 끝곡 소개해주세요. 네. 팽텐의 끝곡입니다. 멜로디 데이의 잠은 안 오고.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그렇습니다. 머리 좀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팽디랑은 셀카도 찍어야지. 오빠가 또 문자 왔어. 뭔데? 눈치 못 챘네. 뭔데만 두 번 왔어. 누나잖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소희. 왜 머리가 너무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 기다려봐요. 우리 타이머로 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너무 너무 우리가 열심히 찍는 게 티가 납니까? 이렇게 찍을까?
힌트칠까요? 네. 자, 살려볼게요. 자! 아, 역시. 하나 더 칠까요? 이게 잘 나오죠. 됐다! 내가 도착했는데 뭐. 아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제도네요. 네. 같이 찍을게요. 같이 찍을까요? 어떻게 찍어야 되지? 친하게. 친하게. 자민아께. 입고 왔네. 딱만 쳐서 입고 왔어. 이거 네. 이말년 작가님과 함께 할 때 입을 거 하다가 그 느낌 맞췄어. 아, 화려하게. 아니, 여러분들 딱 커튼. 커튼 패턴에. 둘 다 커튼인데? 네, 약간 커튼 느낌이에요. 저쪽은 나블러블 거리고, 여기도 나블러블 거리고. 신혼집 커튼 1, 2, 3. 큰 거실, 안방, 작은 방. 식탁보래, 식탁보. 커튼과 식탁보.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또 하시나요? 네, 저 이제 생방. 아. 이따, 남이춘 아나운서님. 아, 이따가. 네. 집에 가면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하세요. 네. 하세요. 네. 어, 혹시 매니저? 네. 매니저 좀 만났어? 네. 아, 자, 잠깐만. 여기 꺼져. 아, 네. 네. 뭐라고?